고난을 이겨내는 그대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대는 진주 꽃보다 아름답다. 낭만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곡, 그 곡으로 오로에스 7천의 문을 활짝 열어준 안치환 씨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TV에서는 자주 보기 힘든 분인데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떨려요. 예, 방송에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치환 씨 노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불리우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래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래 자체의 어떤 힘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의 에너지가 네. 노래로 고스란히 연결이 되고 이어져서 그걸 또 몇몇 분들이 알아주시는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치환 씨 노래에는 사람이 있고 또 위로와 희망이 담겨 있어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한테 힘이 돼주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혹시 어떤 곡을 만들고 싶으신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나이에 걸맞는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고 싶어요. 이번에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이죠? 정말 알량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곡 안 되는 히트곡 먼저 여러분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들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제 젊은 시절이 떠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중년의 감성을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이 좋다라고 하는 노래인데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면서 그 노래까지 들려드릴게요.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Always 7000과 여러분 모두의 밝고 힘차고 당당한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위하여 솔길 자꾸 멀어져간다 가슴을 열어라 친구야 앞만 보고 달렸던 숨 가쁘던 발걸음도 네가 있어 이렇게 내가 있어 이렇게 이 순간이 좋구나 친구야 위하여 우리 모두
시야는 세상살이 살다 보니 외롭더라. 네가 있어 웃을 수 있어 좋다. 시집 안 간 내 친구야, 외기록이 내 친구야. 오늘은 내가 너의 벗이 될게. 우리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도 넌 변한 게 없구나. 남은 인생 통틀어서 우리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내 친구야, 남은 너의 인생에 자르는 축복이 함께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모두 녹여 하나 되어 마시자. 하지만 우리 너무 쉬하지 말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사랑했던 음악과 뮤지션을 만나는 추억여행. 두 번째 만날 뮤지션은요, 감성 보이스로 로맨틱 아티스트라는 칭호를 듣는 가수입니다. 원조 OST의 여왕 가수 서영은 씨 모시겠습니다. 슬픔은 없을 것 같아요. 우산 없이 비오는 거리를 걸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대가 왔잖아요. 그대와 내가 마주쳤던 순간 다시 태어난 거죠. 그대가 없던 어제 나는 없던 것과 같아요. 기억조차 없는 것.
제 이름이 뭐죠? 나는 내가 나인데 너무 행복하죠. 그대가 날 보고 웃을 때 제 이름요? 난 모두 세상에 감사해요. 나는 괜찮아요. 혹시 어려워나요? 다시 혼자가 된다 해도 내 안에 그대 있음이 나를 살아가게 할 테니 그대가 날 지켜줘. 어떡하죠? 내 심장이 고장 났나 봐. 그때만 생각하면 터질 것만 같아요. 어떡하죠? 나는 그만 둔 모습에도 자꾸만 눈물이 나요. 내가 밤새 그대 그리워한다면 그대 꿈에 가게 돼. 귀에다가 얘기하듯이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네. 여러분 마음이 다 움직이시는지 같이 떼창을 불러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OST를 하는 가수들은 얼굴을 많이 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서영은 씨는 뭐 첫 곡부터 인기 폭발하면서 정말 많은 무대에 서셨을 텐데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으셨나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정말 OST처럼 제가 아니 여기 아무나 못 오는 자리잖아요. 그죠? 네.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아, 오늘이 그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아, 찡하네요. 네. 올해로 데뷔 25년 차 되시나요? 네, 그렇게 됐어요. 와, 스마프라는 게 오긴 왔었습니까? 힘들 때도 많이 있었죠. 혼자가 아닌 나이가 여러분들께 알려지기 전까지는 3집까지 아무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아하. 저는 사실 이제 가수를 그만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곡을 받게 돼서 제가 아무래도 곡복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영 씨 노래 더 듣고 싶은데요. 혼자가 아닌 나 함께 할게요. 우리 이쪽 반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다 같이 소리 질러! 조금 약한데 조금만 더 소리 질러 다 같이 소리 질러!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대신 외로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럼 내가 더 슬퍼 보여도 날
조금이라도 오늘 힘들었던 거 있었으면 이 노래 하면서 날려버리자고요. 다 같이 소리 질러! 이번에는 분위기를 한번 세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손님은요, 노라조입니다. 힘든 게 왜 없게 만 꾹꾹 참아 다 그렇게들 살아가 먹고 살라고 존심 버리고 다 청춘을 불사르지 거친 목표를 향해 뭐든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는 거지 자요 간밭에 죽어라 평생 일만하다 노는 법도 전부 까먹었지만 안 떠지는 눈을 뜨고 오늘도 익숙한 짐발걸음 오늘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노라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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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죠.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의상을 입고 나올까? 아, 네. 허리띠. 네네네. 요게 꽃이거든요. 네. 네네. 아. 오늘 여기 많은 꽃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도 네. 한번 꽃으로 분장을 해봤습니다. 요게 네. 꽃받침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해바라기랑 좀 비슷하지 네. 않나. 네. 노란색에다 여기 약간 약간 붉으스름한 색깔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동안 네. 네, 조빈 씨가 말씀. 저는 시금치. 아. 시금치. 여러분 힘내시라고. 아, 시금치 꼬다리구나. 네, 시금치 꼬다리. 네네. 의상이나 뭐 노래 스타일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고유의 독특한 네. 아이디어로 넘쳐나는 노라조인데 주로 누가 내십니까? 추상적으로 상상하는 거를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과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주도적으로 저희가 많이 상상을 하죠. 네, 일단 막 던집니다. 예, 예. 노라조는 네. 이런 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너무 강렬하게 쏴주시기 때문에 그쵸. 음악적인 부분을 조금 폄하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다르게 생각합니다. 카레, 고등어, 사이다 이런 노래 그렇습니다. 들어보면은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출중하고 거기에다가 본인들의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있을 만한 소재들을 찾다 보니까 아. 뭐 카레, 고등어 그걸 모르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네. 곁에 좀 쉽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만의 철학이라고 하면 뭐 네. 카레? 맛있다. 네. 아, 뭐 이런 철학이고요. 그렇죠. 네네. 네. 사이다 네. 시원하다. 그렇죠. 뭐 이런 철학입니다. 네. 거기에 인생을 담진 않아요. 네. 야, 이렇게 본인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네. 거는 분명히 대단한 자신감과 아유, 아닙니다. 확고한 철학이 있다라고 네. 믿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해 주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노라조 팀의 이름이 노래는 라이브가 좋다. 앞글자도 한 거라고 하죠. 네네네. 차라리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네네. 그냥 솔직한 소통은 우리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또 라이브로 하면 좋은 게 개사를 하기가 되게 쉬워요. 맞아요. 그래요? 네. 네네. 즉흥적으로. Always 질전이죠. 하면이 되는데. 아, 그렇죠. 립싱크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 그러네요. 그래 입만 버글버글 해야 되니까. 네네. 세상 답답해서. 그러려면 CD를 듣죠. 그렇죠. 그죠. 네.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와 네. 그리고 놀라운 가창력이 겸비된 그런 팀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노래 네. 사이다부터 해서 네네. 네. 이게 또 노라조의 가장 또 상징적인 노래 또 슈퍼맨도 또 여러분들 들려드리고 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사이다 같이 갈 수 있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사이다처럼 뻥 터지기를 바란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시다. 사이다. 사이다 박수.
놀아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에 대해서 정말 나를 위한 나의 어떤 업적을 칭찬하는 노래, 나를 위한 노래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응원가라고 생각하시고 달리는 부분, 살리는 부분 신나게 한번 미친 듯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슈퍼맨 갑시다! 풍미했던 명곡의 주인공들과 함께한 Always 7000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음악으로 여러분께 치유와 행복을 전하는 Always 7000 개성파 뮤지션 노라조의 음악을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고기는 넣지 않아 나마스테 아하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음 no? 아, 왼손으로 비비 말고 오른손으로 올려 먹어라 Why now?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죽석 카레도 무건지에도 오 세뇨 세뇨 샨티 샨티